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려도 컴퓨터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벤트냐? 총 4대의 PC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대신 구독자. 그럼 어떤 본체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벤트에 사용될 1번, 2번 PC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PC에 들어가는 CPU는 AMD 에슬론 200G 제품입니다. 2코어 4스레드 제품으로 3.2기가의 동작 속도가 있어요.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친구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A320M AC 제품이 들어가요. 그리고 CPU 쿨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슬론에 들어가 있는 기본 쿨러가 아니라 AMD 레이스 맥스 쿨러로 장착을 해드릴 거고요. 램은 삼성의 DDR4 21300 4기가 제품 2개로 총 8기가로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SSD는 컬러풀의 SL3 128기가 제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H300 화이트를 사용했고요. 파워는 포플리의 350W 파워입니다. 저가형 파워지만 나름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파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1번, 2번 PC는 사무용 작업에 적합한 본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본체를 소개할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1번, 2번 본체랑 거의 동일한 구성이에요. 근데 달라진 부분은 그래픽카드가 AMD RX 570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워는 맥스 엘리트 맥스웰 게이밍 프로 500W 80플러스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3R의 J230 제품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간지죠. 프리즘 쿨러예요. 기존에 레이스 맥스 쿨러들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링펜으로 이렇게 LED가 들어오는데요. 요 친구는 여기에도 LED가 들어오고 여기도 LED가 나오는 그런 간지나는 친구죠. 지금 1, 2, 3번 본체에 사용된 요 CPU 에슬론 200G 그 다음에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A320MH 요 제품들 같은 경우는 AMD에서 이벤트에 사용을 하라고 이제 지원을 해주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컬러풀 요 새 본체에 들어가는 컬러풀 SSD 같은 경우는 컬러풀에서 제공을 해주신 제품입니다. 마지막 4번 본체를 소개할게요. CPU는 i7 4790이 사용됐고요. 4코어 8스레드 제품이에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85M DS3H 제품이고요. 램은 삼성의 8기가, 4기가에서 총 12기가로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픽카드는 조텍의 GTX 970 제품이 들어갔고요. 파워는 잘만의 700LX 제품이 사용됐어요. SSD는 킹스톤의 120기가, 하드는 500기가 제품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넉넉하다고 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이제 서브용으로 사용하던 본체예요. 이 본체를 깨끗하게 청소랑 이런 것들 다 마치고 이 3R의 J230 케이스에 재조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요거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려도 컴퓨터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두 번째, 해당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구독과 좋아요. 비공개 설정하시면 저희가 당첨이 돼도 구독과 좋아요를 하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설정에서 공개로 변경을 해주세요. 세 번째, 해당 영상을 개인의 SNS, 블로그 등에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공유하신 글의 링크와 연락받으실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추첨 날짜는 7월 6일 라이브로 추첨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이벤트 내용을 잘 보시고 양식에 맞게 작성을 꼭 해주세요. 컴퓨터를 받아갈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